시간이 됐습니다. 오늘 선대위 차회를 시작하겠습니다. 오늘 회의는 이런 순서로 하겠습니다. 여러분 아시다시피 30분 후에는 대통령께서 세월호 관련 담화를 발표하십니다. 그래서 지금은 보고사항만 우선 듣고 또 이완구 원내대표가 그저께 방문을 다녀오셔서 그 내용 좀 보고 들으시고 나머지 비공개로 지난번 선두에서 얘기했던 여러 가지 선거 실무적인 전략 문제를 비공개로 하는 그런 순서로 하겠습니다. 우리 이완구 대표 방문 다녀왔던 얘기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. 네. 어제 그 정책위장 그리고 김재원 수석 그 이상일 의원 이렇게 함께 또 당 관계자 여러분들과 함께 5.18 행사하고 진도 팽목항에 다녀왔습니다. 한 말씀으로 대단히 좀 힘든 상황이었다. 저도 이제 처음 가봤습니다만. 그래서 지금 현재에서는 국회에서 지금 각 상임위원회를 열고 앞으로 이제 본회의도 있습니다만 해수부 장관하고 해경청장 참석을 야당이 강력히 요구했습니다만 현지 분위기는 그 사고 수습이라든가 무슨 대책 문제 때문에 장관이나 청장이 절대 떠날 수 없다. 그래서 그저께 박영선 원내대표도 아마 그 현장에 가서 강력한 항의 말씀을 듣고 어제 철회한 것으로 당분간 표현은 보류한다고 했습니다만 관계되는 장관들이나 공무원들은 좀 자제해달라 보류하겠다는 기자회견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. 그래서 현재 상황이 관련자들을 국회에 아무리 국회도 중요하지만 그걸로 올려서 하기에는 대단히 무리가 있다 하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. 잠시 우리 저 선거대책위원회 회의가 끝나면 제 방에서 그 세월호 참사 관련한 우리 당의 그 국회 관련을 기자 간담회를 제가 갖겠습니다. 여러 가지 이 관련될 수 있는 관련 법 배정 문제라든가 또는 국정조사 문제라든가 그것은 나중에 이 회의가 끝난 다음에 제 방에서 간담회를 갖겠고 이 정책 의장께서 그 나머지 부분은 좀 간단히 말씀해 주시죠. 막상 체육관이나 팽목항 현장에서 계속 요구하는 내용들이 제때 시행되지 아니하고 오는 분마다 반복적으로 이야기해야 되는 상황에 관해서 가족들이 많이 화가 나 있는 그런 상태였습니다. 저희들이 당장 현장에서 바지선에서 작업하는 잠수사들이 피로도가 극심해서 1일 2교대를 하고 있는데 1일 1교대만 할 수 있도록 많은 잠수사들을 좀 동원을 해주고 그분들이 편안하게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시설을 해달라 그래서 당장 오늘 오전 중으로 바지선에 컨테이너가 설치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조치를 했습니다. 그러면 잠수사들이 휴식을 좀 편하게 할 수가 있고 하는 그런 문제를 해결해 드렸고 그 다음에 전국에서 아주 유능한 잠수사들을 많이 동원을 해야 되는데 잠수사들에 대한 예우가 그렇게 좋지 않은 모양입니다. 그래서 예산실장과 해경에 이야기를 해서 잠수사들에게 충분한 예우가 될 수 있도록 수당을 지급하는 문제를 재빨리 해결하도록 그렇게 하는 등 현장에서 꼭 필요한 내용들을 많이 가지고 왔습니다. 더 자세한 내용은 이따가 우리 본부장님 그 기자 간담회 때 말씀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. 우선 비공개로 이번에 우리가 여러 가지 선거 대책 관련 실무적인 것을 우리가 말씀드렸으니까 그것은 아무래도 비공개로 해야 될 테니까 특별히 말씀 없으시면 회의는 비공개로 진행하겠습니다.
할 말씀 없으시죠? 말씀 없죠. 오케이. 자, 언론인들 좀 협조해 주시면은. 감사합니다.